이번 주 영화가의 가장 큰 화제라면 아무래도 문근영 주연의 댄서의 순정이 개봉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일 겁니다. 벌써부터 극장가인 문근영의 사진이 붙은 포스터가 걸리고 있는데요. 영화 댄서의 순정이 갖는 매력을 김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화가 갖는 힘은 다양합니다. 때로 영화는 잊혀진 진실을 밝히기도 하고 때로 영화는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To be frank. 연인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도 영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관객의 즐거움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는 28일 한 편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문근영 주연의 댄서의 순정. 연변소녀의 한국 정착기를 그린 상투적이기 그지없는 이 영화에 관객들은 그 어떤 영화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티 없이 맑은 이미지를 가진 한 명의 배우 없으면,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어렵지 않은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 감독은 댄서의 순정에 대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예술가적 탐구나 삶에 대한 감독의 철학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배우 문근영은 담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근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영화 댄서의 순정이 갖는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YTN 스타 김기중입니다.